자, 여기는 롯데자이언츠의 김해 상동 야구장입니다. 롯데가 이곳에서 스프링 캠프를 갖고 있고요. 오늘 심재학 위원, 박재용 위원과 중요한 오늘 롯데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손아섭 선수가 빠져나간 우익수 자리를 어떻게 쓸 것인가. 특히 손아섭 선수가 보여줬던 공격 지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우익수 누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지용 위원 말대로 과연 손아섭 선수의 공백이잖아요. 누구를 선수가 그 과정에서 채워줄 것이고 질문을 했을 때 서튼 감독 첫 번째 대답이 무한 경쟁이었어요. 무한 경쟁. 네, 아직 정해진 선수가 없다. 뭐 추재현, 뭐 김재우, 신용수, 장두성 뭐 이런 선수들이 경쟁을 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지 아직은 정해진 선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 선수들이 손아섭 선수가 나간 그 공백을 메꿔줄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이 생겨요, 솔직히. 아니 근데 재밌는 건 뭐 송민규 단장도 인터뷰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왼손, 오른손 또 사이담 선발 투수에 따른 선수들을 운용, 그러니까 그 상대 투수에 대한 상대 타자로서 이제 여러 명 선수들을 기용하겠다 일종의 플래툰 같은 개념도 지금 서튼 감독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케이크 이론? 가능해요? 네. 아니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엔트리라는 게 정해져 있죠. 그 엔트리를 뭐 WAR 뭐 이런 거를 손아섭 선수에 맞게끔 두 선수가 채우면 된다? 가능하죠. 근데 엔트리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엔트리 정해진 내에서 과연 그 손아섭 선수의 비중을 메꿀 수 있는 선수가 채워질까요? 그건 저는 퀘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포지션이 이제 궁금한 게 마차도가 그 수비 잘했던 마차도가 떠났기 때문에 일단은 유격수를 어떻게 채울지 이학주 선수를 트레이드로 데려왔어요. 네, 아마도 이 부분이 롯데 팬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학주 선수가 데려와서 과연 얼만큼 잘 스며들고 녹아낼 것인가 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삼성에 있을 때보다는 환경이 달라졌으니까 확실히 더 의욕적이고 더 진취적인 모습을 볼 건 확실해요. 근데 이학주 선수가 와서 기대했던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롯데가 구상했던 내야진의 어떤 프레임이 짜여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약간의 조금 허점이 보인다거나 뭔가 계산대로 안 됐을 때는 그 부분도 아마 조금 큰 고민거리로 또다시 한번 큰 숙제를 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은 뚜껑 안 열어봤으니까 열어서 저희가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서튼 감독은 일단 이학주에게 유격수 포지션을 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인터뷰 중에는 제일 첫 번째 얘기한 거는 허리라인. 코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허리라인이 얼만큼 수비교에 치중을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차도 선수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학주 선수의 그냥 기대는 큰데 아직도 정해진 건 없다. 또 여기도 김민수 뭐 이런 선수가 경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는데 근데 마차도 선수와 공격력을 빼고 수비력만 놓고 봤을 때 과연 롯데 선수들 중에 이학주 선수까지 포함을 해서 메꿀 수 있는 선수가 있을까라는 저는 의문이 좀 남습니다.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손아섭의 라이트 공백보다는 오히려 유격수 쪽의 공백이 조금 더 롯데 쪽에 피부로 와닿지 않을까. 특히 천연단대를 쓰고 있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연습할 때 전준우 선수가 1루를 지금 하는 모습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발이 빠르고 기동력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수비 범위가 넘는 외야 쪽 수비 라인들을 조금 세우고 전준우 선수를 1루로 기용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네, 왜냐하면 이대호 선수도 올 시즌이 마지막이고 물론 이제 이대호 선수가 1루 수비를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마도 전준우의 앞으로의 수위 쪽의 방향성은 1루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근데 정훈도 FA 계약해서 아마 1루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마도 정훈 1루보다는 전준우의 1루의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다고. 제이 피터스 선수가 사실은 메이저에서는 굉장히 큰 기대를 많이 모았던 선수인데 과연 뭐 어느 선수나 마찬가지지만 KBO 리그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박지혁 의원하고 타석을 봤는데 아직 뭐 한두 타석 가지고 평가를 못하겠지만 스윙 정말 크다. 그리고 기록
역사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파워 있는 스윙을 하는데 삼진 비율이 너무 많아. 보니까 삼진. 마이너리그에서 30%가 넘는 삼진 비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굉장히 많은 삼진 비율인데 그 점을 과연 KBO 리그에서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느냐, 그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로테이션 일단 외국 선수 두 명. 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생각 안 나죠. 자, 3선발 박세웅. 그렇죠. 자, 4선발 이인복. 4선발이 이인복 네. 선수예요? 네. 내가 생각하는 네. 이인복. 또 5선발이 후보. 딱 이름 생각 서준용 안 선수가 지금 현재 좋지 않고 제발. 네. 아, 5선발은 좀 고민이 되네요. 특별하게 막 튀어나온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 5선발. 아까 쇼트 감독도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네. 5선발. 김진욱 선수? 아니, 저는 이제 일단 이승원. 이승원. 네, 이승원 그리고 김진욱 선수인데 네. 제가 봤을 때 두 명 정도. 그리고 또 준비하는 선수가 있긴 하겠지만 아마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롯데 불펜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맞아요. 진호 선수 군대 갔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뭐 5선발, 6선발까지 준비를 하다가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불펜으로 다시 돌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김진욱 선수가 작년에 선발로 했다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불펜 투입을 했다가 올림픽 이후에 다시 좋아져서 선발로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김진욱 선수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 부분도 롯데가 초반에 치고 올라가냐 굉장히 이 팀 분위기에도 중요하다. 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